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 팀입니다. 아, 처음 영상 찍었던 게 지금 슬프게도 아, 사운드 문제 때문에 다시 2회차 찍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서 열심히 찍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영상의 숙명이란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연유로 빠르게 뭐 인사라든지 그런 소개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예, 파주 슈필 특집입니다. 이번에 뭔가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뭐 보충 수업 시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니까 신상품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화요일 날 11시에 출시하는 마이시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마이시티. 빠밤. 자, 마이시티는 뭐 그림을 보면 조금 옛날 게임 같지만, 예, 최신작입니다. 예, 크니지아 박사님의 최신작이고요. 타일로키 게임입니다. 보면은 타일로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타일로키 게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를 얹었어요. 이렇게 이게 내 게임판들을 갖고요. 각 플레이어들마다 정해진 그 건물대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픈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 타일을 배치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해당 타일을 자신의 맵에다가 부착을 하면 돼요. 부착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 많은 사람이 그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임인데요. 우선 점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우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나무들 있죠. 게임이 다 끝나서 타일이 다 배치가 될거 아니에요. 그림상에서 보여지는 나무들은 추가 점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이는 돌은 마이너스 점수고요. 그리고 이제 메꾸다 보면은 빈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빈칸들도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이제 빈칸들은 최소한 없게끔 하고 돌은 가리고 나무는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이게 레거시 게임인데 이렇게 봉투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시나리오 북이.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오픈하면은 그 안에 한세 가지 챕터가 또 들어있습니다. 한 시나리오를 열면은 게임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요 메커니즘이 추가가 되는데, 그걸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메커니즘이 익숙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서 좀더 진화된 점수 요소를 추가를 시키고, 세 번째는 그 메커니즘을 살짝 변형시키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뭐 A단계, B단계, C단계가 세 번. 시나리오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 위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 달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체크를 해 나가는데, 1등한 사람들은 이걸 체크를 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스티커를 내 구역에 붙이는데 돌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꼴등을 한 사람, 조금 점수가 낮은 사람은 이 위에 거 달성도는 체크는 못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순위가 높은 사람들은 약간 페널티 요소를 좀더 주고, 순위가 낮은 사람들은 약간 버프 요소를 줘서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레거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뭔가 약간 구성 요소들이 또 있죠? 뭔가 이쪽에다가 뭔가 붙여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점선 요소라든지 또 물길들도 있고 해서 어떠한 뭐 점수를 주는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요건들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반에는 뭐이 건물 색들도 세 가지가 있지만 어떤 효과가 있다까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진행되면서 점점점 효과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레거시 게임이면 한번 또 게임을 즐기고 끝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한면은 우리가 레거시로 즐길 수 있게끔 위에다가 이름을 적죠. 어떤 사람의 판인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고, 뒤집으면은 그냥 게임을 일반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끔 놔뒀어요. 그래서 뭐 레거시지만 시나리오가 모두 끝났어도 계속 즐길 수 있는 여지는 놔뒀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북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도건지만 이게 한글판으로 나왔다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아무래도 마이시티 가격이 이제 40% 할인돼서 24,000원으로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레거시 게임인데 8개의 시나리오 3가지 챕터면 지금 24번을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착하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시티 티가 우선 화요일날 11시에 출시가 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덤. 이거는 정말 벌써 4년 전 게임입니다. 근데 출시 전부터 말이 많았던 게, 퓨덤을 보시면 이렇게, 야, 이게 확장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가운데 이게 본판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머지 옆에 붙어 있는 게다 확장입니다. 다 그림들이 이어져 있죠, 이렇게. 빅박스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의 뭔가 파노라마 간지 때문에 박스를 확장들을 다 개별로 사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이 게임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이유가, 이 박스가 그런 뭔가 구성물이 엄청나게 들어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별거가. 별거가 없어요. 게임 자체의 우선 극악한 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게, 게임 웨이트 난이도가 4.5예요. 4.5. 웨이트 높기로 유명한 그 빗달령님의 게임이 4.2 혹은 4점,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퓨덤이 4점대 중반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데, 룰이 어렵다기보다는 챙길 게 너무 많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잔룰이 참 많다. 룰 설명만 해도 1시간이 넘어가는 게임이라, 이 게임을 그냥 이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나는 웨이트 높은 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게 또 4인 베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운 룰 난이도를 숙지할 수 있는 사람이 4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할 만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되는 게 퓨덤이 다른 그 여타의 확장들 말고, 예, 이 중에서 러더 앤 램퍼트라는 이 확장만 출시가 됐어요. 이 확장이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좀 게임성에 물론
뭐 영향도 주는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뽀대가 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운송기구들. 예, 운송기구들의 뽀대와 그다음에 탑 같은 경우 이렇게 조형물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가. 좀더 내가 퀄리티 있게 게임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추가할 만한 확장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난 퓨덤이라는 게임만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퓨덤 자체 플러스 이게 프로모가 추가가 됐는데, 프로모에는 게임에 영향을 주는 프로모 카드들이랑 이런 선마커가 좀 추가가 됐어요. 내가 그냥 본판 게임만 즐기고 싶다면 본판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컨텐츠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면은 프로모까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왕이면 즐기는 거 뽀대까지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퓨덤 앤 프로모 플러스 러드앤램퍼트 확장까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가격이 퓨덤 자체가 5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프로모가 합치면은 2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프로모 구성이 2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확장 러드앤램퍼트가 또 3만원 정도. 다 사시면 만약 프로모에서 확장까지 사시면 한 10만원 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퓨덤이 어떤 게임이냐? 되게 어려운 게 숙지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매 보드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렇게 세 칸에 세 칸, 세 칸씩 6개의 길드가 있습니다. 이 길드들이 굉장히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한 길드당 보면은 액션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거래 액션이랑 이 길드의 장일 경우에 또 액션이 다르고요. 아니면 이 길드의 장이 아닌 구성원일 경우에, 길드 조합원일 경우에 또 액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한 길드에 기능이 3개가 있죠? 그럼 6개의 길드니까 총 18개의 기능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외에 이게 게임이 진행할 때그 저마다 카드 덱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 중에 4장의 카드 덱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그 4장만 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장씩. 그래서 그한 장이 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수확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카드를 보시면 또 카드에서 기능이 헷갈리는 게, 카드가 이런 액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액션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이동을 한다. 카드를 내면은 이 주사위가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사위가 일꾼으로 넘어가는데, 주사위가 육면체인데 육면체가 다이 6개의 길드를 뜻해요. 하나씩 그 일꾼을 배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 이게 이제 그 조건부에 한해서, 이게 이제 성직자 그림이잖아요. 얘가 이쪽에 있어요. 수도승 그림인데, 이 수도승 일꾼을 이동했을 경우에는 밑에 이런 효과가 주어지는 거죠. 한칸더 간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조건부에 한해서 가는 거지만, 이렇게 화살표 표시는 이 액션을 하든지 혹은 이 밑에 액션을 하든지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마다의 또 기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주사위 일꾼을 통해서 모험을 떠나고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할때 길로는 이동을 할수 있지만 이런 바닷길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렇게 점선이 있는 비공정 이런 아이템, 여기서 연금술사를 통해서 탈 것들을 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탈 것들을 통해서 이동을 또 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내 영향력 마커를 이렇게 육각형 콘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놓으면 이제 영주가 되고, 선착순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 요소라기보다는 선착순 요소인데, 먼저 들어가면 영주가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신하가 되고, 세 번째까지 못 나요. 한 사람이 놓을 수 있는 말은 최대 2개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컬러도 2종류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상대인데, 먼저 들어간 사람의 말은 영주가 되고,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그게 다른 사람일 경우는 농노가 되고, 같은 색깔이면 신하가 됩니다. 농노로 내가 들어갔을 때그 땅을 개간해서 뭔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혜택들도 있고요. 지금 신하는 어떤 역할이 좋냐면은, 이 영토를 이제 전쟁을 해서 누가 뺏을 수도 있어요. 농노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위에 영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투를 할 때, 이제 이 역할 카드에 전투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을 때 주사위 요소로 굴려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진 않고요. 이거는 무조건 카운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어자는 뭐 1, 그다음에 신하가 있으면 또1 추가. 그다음에 아까 귀여운 이런 뭐라 그래? 몬스터들도 있었죠? 이런 몬스터가 또 있으면 뭐1 추가해서 공격자와 방어자의 스탯 수치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계산 내에서 공격자가 얼마만큼의 아이템을 내느냐. 자원 중에 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색이던가? 흰색이 초석인가? 그걸 낼 경우, 초석을 낼 경우 공격력 1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력만큼 내가 방어자보다 많았을 경우는 이제 공격자가 승리하는 거죠. 물론 방어자 카드도 있습니다. 공격자가 들어왔을 때 방어 카드를 갖고 있으면 방어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 날 쳐들어올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상대의 영향력들을 잘 생각을 하고, 상대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인터랙션이 좀 강한 게임입니다. 서로의 땅을 뺏고 뺏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운드가 이제 뭐총 5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라운드가 넘어 넘어가는 방식도 좀 재밌고요. 어떠한 뭐 특정 몇 턴을 지난 뒤에 넘어간다가 아니라 약간 페이지가 조절이 돼요. 이런 토큰을 가지고. 그래서 라운드마다 그 시대 타일이 몇 개가 보이냐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사람들은 그거 빨리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좀 천천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좀 그걸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맵에서 이 6개의 길드가 약간 서로 상호작용이 돼요. 그래서 뭐 밀고 당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길드는 밀면은 자기의 자원을 이쪽으로 상인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농부일드는. 그리고 여기서 당겨온 경우는 이 수도승한테 자원을 당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길드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시계 구조로 자원을 저쪽으로 밀던지 아니면 내 옆쪽 자원을 가져오던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당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어떤 카드에 맞춰서 쓸때
그 현재 위치한 자원에 따라서 효과들이 좀 달라지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쓰느냐 타이밍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게임은 뭐 운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룰마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잡아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좀 같이 룰을 알고 해야 누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너뭐 놓쳤다 하면서 서로 잡아줘야 게임이 에러풀 없이 한 판이 정확하게 끝나요. 그러지 않으면 매할 때마다 에러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이제 메르브. 이 메르브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 게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비오 로피아노, 이제 라구사를 만들었던 작가의 게임이죠. 작년 신작인데 그래픽도 이안 오툴 작가님이 그리셔서 그래픽적으로는 굉장히 오 이쁘다 싶은데 이게 또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아너 뭐야 너무 정신없어 하는 분들도 계신데 처음에는 조금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알록달록한 색감이라든지 아이콘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게임을 처음 한번 들어가서 또 막상 이렇게 보드 깔고 집중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헷갈리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메르브인데요. 메르브가 이게 재밌는 요소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인터랙션이 크지 않아요. 그냥 상호작용은 크지 않고 서로의 영향을 주긴 하지만 기분 나쁜 영향력은 아니에요. 샐러드 포인트의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여기도 점수, 여기도 점수, 여기도 점수, 저 카드들도 점수, 이것도 점수, 다 점수예요. 점수다 보니까 서로 개입되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게임을 지나가 보면은 좀 약간 너는 네 게임, 나는 내 게임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너의 테크가 점수가 더 높았네, 내 테크가 점수가 높았네 느낌일 수도 있어요. 서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은 막 서로 상호작용이 맞물려서 막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 이득을 덜 보고 이런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서로 개입되지 않는 선 내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상대는 상대만의 길을 갔을 때 누가 더잘 갔는지를 겨루는 걸 좋아한다면 메르브가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요소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라운드가 이렇게 총 3라운드가 걸칩니다.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나면 점수 계산을 하고 2라운드가 끝나면 점수 계산하고 3라운드가 끝나면 점수 계산을 이렇게 총 3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 일이 없지만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점수 계산 이게 지금 CG라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아이콘이 원래는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있는데 이 토큰을 옮겨서 외세의 침략이 2라운드에 3라운드 때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라운드 때는 침공을 한번 당하고 그 침공 효과를 발동한 뒤에 점수 계산을 해요. 그렇게 2라운드, 3라운드는 외부의 침략이 들어온다는 거. 근데 그 침략이 들어오는 점이 우선 재밌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내 일꾼이 여기다가 한번 놓고 여기다가 한번 놓고 여기다가 한번 놓고 여기다가 한번 놓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 1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총 3라운드에 4번이니까 12번의 액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12번의 일꾼을 놓으면서 액션을 수행하는데 그 옛날에 그 우베 선생님의 뭐죠? 타일 가져오는 게임 이렇게 돌면서 가져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방식처럼 일꾼을 내가 이 5칸 중에 한 칸을 놓고 그 줄에다가 집을 놓습니다. 집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집을 놓으면 그 집을 놓은 타일의 색상의 자원을 먹고요. 그리고 그려진 액션 칸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여기서 처음에 내가 놓으면은 집을 한 채만 놓기 때문에 자원을 한 개만 먹겠죠. 그런데 이 게임이 나중에는 약간 엔진 빌딩의 느낌처럼 뭔가 계속 불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내가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다 놓지만 다음번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다가 집을 놓으면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줄에 내가 집을 놨던 줄에 이미 내 집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의 자원까지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잘 놓으면은 자원을 총 5개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집에 한 줄이 다 있다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액션을 5번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액션은 내가 집을 이번에 놨던 혹은 집이 다 있으면 그 중에 한 칸의 액션만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많이 먹는 게왜 중요하냐? 이 메르브는 지역의 액션은 한 번을 수행하지만 그 지역의 액션을 수행할 때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전, 이 사원 올라가는 모스크 액션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원을 낼 때마다 내가 트랙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 턴에 한 번이 아니고요. 내가 자원이 있으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나중에는 유리한 거죠. 턴을 한 번을 수행하더라도 내가 자원이 많은 채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액션 칸이에요. 이 신전을 올라가고 여기는 성벽을 짓고 여기서 낙타는 이 밖에 있는 이 실크로드 자원 카드들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자원 교역 칸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좀 멀리 낙타들을 놓고 교역물 이 파란색은 약 하위 교역물이고 갈색은 고급 교역물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기 두루마리면은 상품을 내서 다른 상품을 낸 만큼 두루마리 타일 가져오는데 몇 개의 두루마리 타일을 내가 보유했냐에 따라서 점점 이 타일들 중에 하나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패시브 효과를 주는 것도 있고요.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게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플레이어당 2, 4, 6, 8 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데 뭐 먼저 본 사람이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모을수록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향력, 이 우호도라든지 이제 내가 어떤 칸에 이렇게 타일들을 두루마리 타일 혹은 이게 이제 향신료 타일 그리고 자원 타일 그리고 여기 신전의 타일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일꾼이 있는 만큼 줘요. 그러니까 내가 3개 있으면 이걸 3번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을 때마다 이 영향력 토큰을 뒤로 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점수도 많고 일꾼을 많이 났지만 이 토큰이
하나도 없다. 혹은 뭐한 개만 있다. 그럼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먹게끔 집을 세팅하는 것이 재밌는데, 게임을 할 때마다 이 타일이 랜덤 배치기 때문에, 셔플을 해서 랜덤 배치기 때문에, 보고 어떤 자원과 어떠한 아이콘들을 보고, 내가 전략을 좀 짜는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턴 오더가 도는 요소가 좀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 2, 3, 4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빨간색이 먼저 놓습니다. 빨간색이 5칸 중에 먼저 놓고 검은색이 먼저 놓고 놓는데 빨간색이 이쪽 칸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뒤에 칸. 그리고 검은색은 앞선 칸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4개의 말이 다 놓여지면 뒤에 있는 말이 4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3등.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말은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번째에 있는 사람이 4등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갈 건지인데 앞으로 갈 때마다 내가 원래 위치해야 되는 칸에 낙타를 놔야 됩니다. 이 낙타를. 그래서 낙타 요소가 굉장히 이 게임에서 MSG 요소처럼 좀뭐 여기 이동할 때도 쓰고 여기 카드를 가져갈 때도 여기서부터 집어야 돼. 낙타가 놓여진 칸에서부터 가져갈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카드를 가져가고 싶으면 낙타를 놔야 돼요. 낙타는 좀더 내가 정해진 액션보다 멀리 갈수 있게끔 놓는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낙타를 4번, 3번, 2번에다가 놓으면 1등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사람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낙타가 있다. 그러면 그 낙타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도 앞선 자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낙타를 놓고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1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등이 아니라 4등으로 가는데 대신 낙타를 다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요소를 좀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선싸움하고 놓고 또한번더 선싸움하고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선싸움을 자리 싸움을 계속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타일을 돌면서 일꾼을 놓으면서 배치하는 게두 번째 재밌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밌는 점은 아까 2라운드, 3라운드 외세의 침략이 온다고 했잖아요. 집을 놓으면은 이 집마다 이 사방이 지금 뚫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그 사방으로 적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그래서 그두 칸마 두 칸까지 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면 얘와 얘가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또 이쪽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랑 얘가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집마다 두 번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위에서 옆에서. 그래서 이 성벽으로 이렇게 메꾸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쪽의 외세 침략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외세 침략을 못 막게 되면은 그 자원을 넣고 내가 한번 한 턴을 머무른다든지 아니면 집이 날아가요. 내가 놨던 집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못 먹게 되고요. 혹은 내가 이제 액션을 수행하는 것 대신 병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성벽이 없지만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가 일회성으로 그 라운드에만 왼쪽, 오른쪽 다 막아주는 효과를 합니다. 내거 집을 막으려고 놨는데 내 뒤에 상대편 집이 있어. 그럼 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두고 상대편 집을 막으면 이걸 두 칸을 가게 뒀습니다. 근데 이걸 가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좀 해금 요소가 있어요. 갈 때마다 자원을 내서 뭔가 교역 카드, 점수 카드를 먹는데 처음부터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1, 2, 3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마커를 움직일 때 1, 2, 3, 2 토큰이 여기까지 놓여져 있어야만 이 카드들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향신료 카드를 가져가잖아요. 향신료 카드도 이건 이제 세컬렉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4개 갖고 있으면 10점을 먹습니다. 종류마다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를 4개 갖고 있으면 20점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다른 종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해금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두 종류 다른 거, 가야 세 종류 다른 거, 여기까지 가야 네 종류 다른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올려놔야 내가 이 교역을 해서 점수 카드도 먹고요. 이 카드도 먹기 때문에 성벽을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메르브라는 게임이 뭐 돌면서 자원 얻고 결국은 자원 얻고 성벽 짓고 그 자원으로 비교역 타일로 점수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인터랙션 조금 큰 요소를 싫다. 나는 그냥 샐러드 포인트를 좋아한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 좀잘 맞는 게임입니다. 예, 이상 메르브였습니다. 5월 27일 날 11시에 출시되는 레드 라이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드 라이징은 뭐 레드 라이징의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는데 원작 소설은 제가 이제 보진 못했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계급들에 낮춰서 덱이 좀 있어요. 이 색깔별로 덱 카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금색, 골드가 있고 이렇게 실버가 있고 이렇게 티어처럼 이렇게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어떤 카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콤보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금색이니까 무조건 1티어니까 얘가 좋다 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콜렉터즈 에디션에서는 금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금박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컬렉터즈인지 일반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박이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드 게임이에요. 뭐 이제 스톤마이어의 게임이다 보니까 그 스톤마이어의 게임 나온 게임들에다께 볼륨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의외로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카드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점수를 먹는 요소가 게임이 끝났을 때 여기가 이제 항해 점수, 개차 수열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래서 뭐 1점, 3점, 6점, 10점에서 많이 갈수록 점수가 점점 많이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또 다음에 이제 헬륨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그대 자원당 3점. 하나당 그냥 고정 3점이긴 하지만 이 자원은 게임 도중에 어떠한 카드, 어떠한 종족들은 이걸 가지고 흡수 효과를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구 토큰을 올수 있는데
연구 토큰이 약간 영향력 요소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영향력 그 연구 토큰에 가장 많이 논 사람은 토큰당 4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 2등이 된 사람은 토큰당 2점이 되고, 만약 3등이나 4등, 이제 순위권 바뀐 사람은 이제 1점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등으로 먹으면 되게 좋은 고율의 점수가 되지만 그게 아니면 낮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먹는 요점이 이렇게 좀 다른 배점으로 뒀고요. 게임이 끝난 트리거 조건이 헬륨이라든지 이 연구 토큰이라든지 이 발전 토큰이 한 사람이 트리거를 두 개까지 그 부분마다 종료 트리거들이 있거든요. 그 트리거를 두 개를 달성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게임 끝났을 때그 점수 외에도 내 손에 이제 핸드에 이게 카드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그 판타지 랠름 게임하고 비슷해요. 판타지 랠름의 약간 그런 뭔가 카드 덱으로 콤보를 짜는 맛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위에 숫자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내가 게임이 끝났을 때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들의 위에 있는 점수를 먹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조건 점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점수를 더 먹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판타지 랠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데 보면은 여기 왼쪽에 카드 왼쪽에 그런 표시들이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빨간색이 있으면 버프가 된다. 뭐이 카드는 빨간색이 있으면 버프가 되고 검은색이 있으면 좀안 좋다. 이런 효과들이 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뭔가 그런 덱 콤보 짜는 맛이 있고요. 처음에 다섯 장을 갖고 시작하지만 이 게임은 핸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그럼 많으면은 그만큼 점수를 먹으니까 좋겠네요라고 하겠지만 일곱 장까지는 페널티가 없는데 일곱 장 이상 넘어갈 때마다 카드 한 장당 10점씩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뭐한 장을 추가함으로써 10점 이상 점수를 낼수 있다고 하면 뭐 가져갈수록 좋겠죠. 내 턴에 할수 있는 행동이 이제 이 카드들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카드가 보면은 보관하면은 깡점수지만 카드를 내려놓으면 이제 점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턴에 이제 액션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드를 무조건 내긴 내야 되는데 낼때 보면은 낼땐이 효과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점수의 효과가 있고 카드를 내면서 액션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드를 내면서 그 액션을 수행하고 내가 만약 여기다가 냈어요. 여기다가 낸거 말고 나머지 세 군데 중에 끝에 있는 열에 카드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곳 자리에 액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총 4개의 액션이 있어요. 이 주피터는 아까 항해 트랙을 가는 거고요. 마스는 이 헬륨 토큰을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인스티튜트는 그 과학 토큰을 과학 자리에 내거 토큰을 하나를 놓습니다. 영향 그 루나는 뭐냐면 루나는 이 소버린 토큰이라는 것을 가져와요. 이걸 가져오는데 이게 가져오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게임 시작 시 약간 종특을 나눠줍니다. 비대칭으로 6개의 그 뭐랄까? 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6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대칭으로 서로 나눠 갔는데 그 카드마다 이 소버린 토큰을 가져오면 어떤 액션을 수행한다라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준 임페리엄으로 하면 반지 효과 같은 거랄까요? 그래서 이 토큰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 곳은 누가 하든지 똑같은 액션인데 루나 지역은 사람마다 이제 다른 액션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렇게 내려놓거나 내가 카드를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난 이거 점수로 하고 싶으니까. 그럴 경우는 스카우트라는 액션을 통해서 그냥 카드를 한장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는 언제 쓰냐면 아까 카드를 놓고 카드를 가져올 때 내가 이 덱에서 끝에서 가져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더미에서 그냥 가져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나온 지역 액션을 수행합니다. 근데 주사위가 6면체인데 4개밖에 없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나머지 2개는 뭐 카드를 한장 오픈해서 추가적으로 놓던지 아니면 끝열 중에 하나를 제거하든지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콤보를 짜고 되게 30분? 한 40분 정도로 게임이 심플하게 끝나는 게임이고요. 게임이 카드 덱이 많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제 콤보를 짜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랠름이 이번에 2021년 그 KDJ에 또그 후보에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판타지 랠름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게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비슷한 느낌이니까 레드라이징에 또 호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레드라이징이었습니다. 예, 가격이 이제 31,85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콜렉터즈 에디션 가격이면 아 진짜 좀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이고 콜렉터즈랑 차이는 아까 말한 그 금박 기능이랑 이제 트레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구성품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빼고는 뭐 추가적인 뭐 게임 컨텐츠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금요일 날은 도블 마블과 미니언즈가 있는데 이거는 도블 게임 다 아시잖아요. 어떠한 그림이 있는지 그림만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자, 우선 도블 마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저는 좀 마블 막 우리가 아는 그런 마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 위주로 조금 큐트하게 예, 좀 귀엽게 나왔어요. 여기 도블 게임이 아시다시피 어떤 카드를 펼쳐도 또 페어가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임인데 도블이 종류가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픽사도 있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컬렉터들은 도블 계속 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도블 미니언즈도 그림이 없네요. 아이고 미니언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홀딱 빠질 만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캔 케이스로 가격이 이게 지금 그래서
14,000원 굉장히 괜찮네요. 14,000원대에서 마블과 미니언즈 두 개가 이제 이것도 신상으로 28일 날 출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화수목은 약간 매니아들 위주로 나오고 28일 날 마지막 날은 패밀리 위주로 구성이 돼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파주 슈필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보충 수업을 알아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월요일 날은 약간 다행히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다른 게임들 위주로 나오고 화요일 날부터 신상이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보드게임 이제 구매 가이드 빨리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그럼 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과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